지난해 US 오픈 2라운드에 오르며 남자 테니스 실력자들과 충분히 실력을 겨룰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은 권순우가 새 시즌 첫 메이저 대회 1라운드에서 키다리 서버의 높은 벽 앞에서 멈추고 말았다. 지나치게 긴장하며 시작한 첫 세트 첫 게임, 자기 서브 게임이었지만 한 포인트도 따내지 못하고 러브 게임을 당한 충격이 3세트 모두 끝날 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남자 테니스 새 주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권순우가 우리 시각으로 9일 오후 4시 48분 호주 멜버른 파크 3번 코트에서 벌어진 2021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타나시 코키나키스 호주 Y 1라운드에서 93분 만에 0-3, 4-6, 1-6, 1-6으로 완패하고 말았다. 코카나키스의 서브 에이스 19개, 속수무책 현재 공식 기록으로 세계 남자 프로 테니스 단식 랭킹은 권순우가 97위로 코키나키스 267위보다 한참 높다. 하지만 이 랭킹 순위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코키나키스가 오른쪽 어깨 부상 치료로 인하여 지난해 재활 치료에 전념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두 선수의 ATP 세계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단식 랭킹 최고 기록은 69위로 똑같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진정한 실력 비교의 기회가 된 셈이다. 권순우의 1라운드 상대 타나시 코키나키스는 권순우보다 2년 먼저 2013년에 프로로 전향했으며 2015년에 절정의 실력을 자랑한 193cm 키다리 서버다. 2015년 프랑스 오픈 롤랑가로스 남자 단식 3라운드까지 올라간 것이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니 권순우보다 빅게임 경험이 많은 셈이다. 그해 윈블던 남자 복식에 나가서도 3라운드에 올랐으니 현재 랭킹 비교는 그야말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시작부터 알려주었다. 첫 세트 서브권을 먼저 쥐고 1라운드를 시작한 권순우는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경직된 스윙으로 시작부터 흔들렸다. 첫 서브가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백핸드 스트로크 실수가 눈에 띄다 보니 러브 게임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권순우가 곧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근차근 스트로크 싸움을 걸었지 시속만 200km를 넘나드는 코키나키스의 위력적인 서브는 게임 내내 권순우를 괴롭혔다. 첫 세트 10번째 게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브레이크 포인트 기회를 잡은 권순우가 대반전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회심의 포인트 다운 더 라인의 옆줄을 벗어났고 마지막 백핸드 스트로크도 너무 길게 떨어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35분 만에 끝난 첫 세트 점수는 권순우 4-6 코키나키스로 찍혔다. 두 번째 세트도 권순우가 서브권을 쥐고 시작했지만 첫 번째 세트처럼 흔들렸다. 절묘한 깎아치기로 흐름을 바꾸려고 했지만 네트 상단에 걸렸고 백핸드 스트로크 또한 네트를 넘기지 못하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코키나키스에게 빼앗긴 것이다. 그리고 이 세트 다섯 번째 게임에서 결정적인 갈림길이 생기고 말았다. 권순우의 서브 게임이었지만 코키나키스의 포핸드 스트로크가 오른쪽 옆줄을 타고 기막히게 떨어지며 브레이크 포인트를 또 하나 따낸 것이다. 여기서 갈라진 흐름은 권순우가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말았다. 이 세트 마지막 게임에서도 서브를 넣은 권순우가 더블 폴트로 흔들렸고 백핸드 크로스 기회에서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힘이 너무 들어간 스트로크가 왼쪽 옆줄 밖으로 나갔다. 첫 세트보다 5분 정도 빨리 끝난 이 세트 최종 스코어는 1-6으로 찍혔다. 결국 1라운드 마지막 세트가 된 3세트 시작을 코키나키스가 시속 198km에 이르는 서브 에이스로 힘차게 시작했다. 3세트 두 번째 게임에서도 권순우의 욕심은 어이없는 실수로 나타났다. 네트 앞으로 달려가 내리 꽂아야 할 포핸드 발리까지 코트 밖에 떨어졌으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날이었다. 곧바로 이어진 3세트 세 번째에서도 게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네트 앞 백핸드 하프 발리가 네트를 넘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3세트 여섯 번째 게임에서 겨우 자기 서브 게임 하나를 따낸 권순우.
원준우는 그 다음 마지막 게임에 내몰려 서브리턴 실수로 3개의 매치 포인트 위기에 직면했고 백핸드 크로스가 역줄밖에 떨어지며 1라운드가 끝났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시간으로는 보기 드물게 1시간 33분 만에 권순우가 완패한 것이다. 권순우를 비교적 쉽게 물리치고 2라운드에 오른 타나시 코키나키스는 2019년 이 대회 종결승까지 올랐던 세계 랭킹 6위의 강자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그리스와 만나게 됐다. 2021 호주 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1라운드 결과 9일 오후 4시 48분 멜버른 파크 코트 3 권순우 03 4616 타나시 코키나키스 주요 기록 비교 서브 에이스 콜론 권순우 2개 코키나키스 19개 더블 폴트 콜론 권순우 3개 코키나키스 2개 첫 서브 성공률 콜론 권순우 56% 35-63 코키나키스 66% 41-62 첫 서브 성공 시 포인트 비율 콜론 권순우 60% 21-35 코키나키스 83% 34-41 세컨드 서브 성공 시 포인트 비율 콜론 권순우 46% 13-28 코키나키스 71% 15-21 브레이크 포인트 성공률 콜론 권순우 0% 0-1 코키나키스 86% 6월 7일 네트 포인트 성공률 콜론 권순우 80% 8월 10일 코키나키스 71% 5월 7일 리시빈 포인트 성공률 콜론 권순우 18% 11-62 코키나키스 41% 26-63 위너 콜론 권순우 18개 코키나키스 30개 리턴 위너 콜론 권순우 0개 코키나키스 1개 언포스 드 에러 콜론 권순우 21개 코키나키스 13개 첫 서브 최고 속도 콜론 권순우 시속 200km 코키나키스 시속 204km 첫 서브 평균 속도 콜론 권순우 시속 182km 코키나키스 시속 194km 세컨드 서브 평균 속도 콜론 권순우 시속 155km 코키나키스 시속 169km 관점이 있는 스포츠 뉴스 오마이 스포츠 페이스북 바로 가기.